자,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미디어 엔터 준비를 해주셨는데 미디어 엔터는 뭐 작년, 뭐 올해도 그렇고요.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익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미디어 엔터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고요. 그냥 네. 꾸준히 우상향하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9.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연초 대비 지수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14% 정도 상승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총 상위 미디어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보다는 약간 초과한 정도 수준이 평균 10%의 뭐 양호한 상승률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이건 뭐 시총 상위 전체 업체의 평균인 거죠? 전체, 그러니까 미디어 엔터 다 실적이 소위 말하는 추정이 가능한 업종, 그러니까 약 한 25개 업종을 네. 평균치를 한 겁니다. 네. 네. 한 달 평균 등락률은 10% 정도가 나왔는데 역시나 종목별로 굉장히 큰 차별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죠. 그 하이브의 지배구조, 하이브의 그 SM 인수 관련돼서 SM 63%가 올랐고요. SBS 콘텐츠 허브가 33.2%, 지니뮤직이 29.8%로 가장 최상위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3%,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거 8.6%, 에이스토리가 마이너스 6%를 나타내면서 좀 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역시나 그 소위 말하는 미디어 엔터 중에서 엔터 쪽이 역시나 미디어 쪽보다는 훨씬 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엔터 쪽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SM 많이 올랐네요. 뭐 63%가 올랐고 오늘도 오르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SM 같은 경우는 일단 공개 매수가가 지금 12만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12만 원 밑에서는 당연히 매수 주체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SM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서 보는 의견은 만약에 카카오 지금 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카카오가 뛰어들 경우에는 여기서 더 막 업사이드로 소위 말하는 지분 경쟁이 과하게 일어날 경우에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지만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물론 3월 달에 주총이 돼야 봐야지 알겠지만 카카오가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지분을 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또 뭐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은 뭐 준비를 마쳤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던데 일단 네. 가능성은 낮게 보시는군요. 네. 자 다음은 업황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그 엔터 업종이랑 미디어 업종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디어 관련된 경우는 콘텐츠 제작사 측면에서는 경기 민감도가 상당히 낮아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OTT 콘텐츠 투자가 매크로 이슈와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OTT 자본을 기반으로 제작 편수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물량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거고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 태평양 지구의 연평균 21.5% 성장한 2027년까지 459.4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 117억 달러였으니까 4배 넘게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올해 아마 OTT 시장 역시도 지금 한 150억 달러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투자는 역시나 줄지 않은 한 6천억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편수도 2022년에 25편이었다면 2023년 올해 같은 경우는 34편까지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경쟁사인 디즈니 플러스 역시도 공격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50개 이상의 추가 확대 편수를 하겠다고 했고요. 오리지널 컨텐츠를요. 그다음에 이제 디즈니 컨텐츠 쇼케이스 2022에서 아시아 지역 공략을 위해서 추가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OTT 관련돼서 이제 2022년 넷플릭스 구독자의 6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고 한국 콘텐츠를 적극 시청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미디어 업종에 훈풍을 불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또한 2023년 원래 기존의 방영 편수가 12편이었는데 15편까지 확대됐다는 점. 그다음에 기존 공중파인 SBS, 그다음에 케이블의 JTBC 또한 주 2회 드라마 편성을 늘리면서 드라마 방송 라인업이 2023년에 상당히 다양해졌다. 네, 일단 미디어 쪽은 이렇게 네. 글로벌 OTT 등이 확대를 함으로써
업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인 거죠. 네네. 자, 그렇다면 엔터 쪽은 어떻습니까? 네, 엔터 쪽은 기존에 하이브와 YG 엔터, 그다음에 네이버, 위버스가 한 팀이었다면 반대편으로 SM과 JYP, DOU, 카카오엔터 이렇게 양분됐었는데 네.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면서 하이브의 영향력이 하이브, YG엔터, SM, JYP, DOU, 위버스까지 직간접적으로 모두 연결되는 하이브가 거의 뭐 독점이라고 할 정도로 네. 압도적인 그 K-POP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이브가 BTS의 2년 동안의 공백을 SM을 인수함으로써 연간 영업이익이 1,200억이 BTS 공백을 전혀 없다고 할 정도로 만약에 완전하게 인수가 될 경우에는 연간 영업이익 1,200억이 예상을 네, 하고 있고요. BTS 공백을 SM으로 메꿀 수 있다. 거군요. 충분히 메꾸고도 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SM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지금 NCT 드림, NCT 127, 그다음에 에스파 요 뭐 새 그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합산 앨범만 해도 1,000만 장이 넘게 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난 앨범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데 하이브랑 결합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냐? SM 같은 경우는 미국 활동이나 미국에 대한 이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약한 부분인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타카 홀딩스도 가지고 있고 또 최근 힙합 레이블도 인수하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점유율도 확대하고 아티스트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의 아티스트가 뭐 NCT를 포함해서 에스파라든지 이런 탑 클래스급 아티스트가 하이브의 이 미국 매니지먼트를 이용해서 활발하게 미국 쪽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K-POP 공백 동안 K-POP의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콘서트 공백 동안에 이 소위 말하는 SNS 트래픽과 앨범 판매량으로 이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리오프닝이 나고 나서 SNS 앨범 이후에 역시나 가장 먼저 진출한 SM이 가장 먼저 진출한 일본의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뭐 최근에 K-POP 아티스트의 유튜브 조회수가 일부 감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파이에서 확인한 바로는 월간 청취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해외 앨범 수출액 성장률도 둔화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일본과 미국에서 해외 핵심 차트에서 소위 말하는 탑백에서 그 뭐 예를 들어 하이브의 저기 뉴진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NCT 외에 그 에스파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서 해외 차트에서 최상위권에 올라가면서 네, 그러면 뭐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아직 인수된 건 아니지만 네. SM 인수가 확정이 되면 이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큰 것으로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관심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하이브 보통은 인수 당하는 쪽을 좋게 보거든요. 네. SM을 좋게 보는데 저는 좀 역발상 측면에서 하이브를 더 좋게 보는 이유가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이 플랫폼까지 SM과 이제 그 통합된 효과를 감안하면 최소한 이 하이브가 연간 영업이익 1,000억대 이익에서 1,400억까지 한 40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 다시 소폭 상승해서 일단 연간으로는 한 지금 1조 한 8,0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보이그룹 세 팀, 세븐틴, TXT, NIFUN, 그다음에 신인 걸그룹이죠. 뉴진스하고 르세라핌의 콘서트 회차와 콘서트 목액수, 콘서트의 평균 단가 역시도 한 10에서 20%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구간이다. 네. 그다음에 해외 레이블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 레이블 인수한 게 엔터의 원천 아티스트를 확보하면서 SM에 대한 뭐 합장 효과까지 엄청나게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앨범 판매가 가장 최신 데이터 1월 달 거 보면은 지금 전체 앨범 판매의 42%를 차지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BTS를 빼고도 세븐틴 지금 뭐 558만 장. 그다음에 연간으로 작년에 2,150만 장을 팔았는데 올해 2,300만 장 이상을 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세븐틴, TXT, NIFUN이 지금 뭐 1,000만 장 가까이 팔아줄 거로 보고 있고요. 뉴진스하고 르세라핌 역시도 둘이 합쳐서 한 300만 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위버스를 통한 팬 플랫폼 효과가 본격적으로 네. 수익화 모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위버스와 DOU까지 합쳐지는 그런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브는 뭐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SM은 좀 오르고 있네요. 아직. 네. 19만 원대는 아직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19만 원 미만인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6만 5천 원에서 18만 7,500원까지를 좀 분할 매수하자. 지금 가격대에서 약 5% 정도 추가 조정이 나온 가격대고요. 지금 하이브의 손절선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온 가격이 15만 7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손절선은 15만 7,500원, 매수가는 16만 원부터 18만 원 후반까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19만 원 미만 현재가에서 5%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로 15만 7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브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